사람 생각 좀 해보더라고. 이제 와서 죽은 줄 알았던 새끼 만나게 되었는데 나 앞에서 더 일하고 죽는 거를 보란 말이냐. 아가야,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그래. 제발 좀 죽게 해줘. 안 돼. 절대로 안 돼. 세상 존재 어떤 딸이 어미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안 돼. 안 돼. 아가. 제발. 아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정신이 좀 드냐?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러 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그런 말 하지 마루. 사람 목숨이 그러고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도 너가 죽은 줄만 알고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었는데 이라고 여기까지 무지개 살아온 거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라고 죽은 줄 알았던 딸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응?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너가 못함시 죽는단 말이냐?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 이제 절대로 못 보내. 제발 그만해.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났어요? 예. 근데 혼자 있고 싶대. 저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지. 그 집에다 연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오? 예, 연락할 땐 게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아니요. 여기 있다가 인혁 태우고 가야지. 아, 그러지 말고 집에 가 있더라고. 나를 혜리 아빠한테 쫓겨 할 말이 있은 게. 아유, 그래요. 그럼 편히 말씀 나누시고 오세요. 예, 알았던 게. 아, 빨리 가. 예. 뭐? 혜리를 찾았다고? 지금 어딘데? 아, 그래. 지금 바로 갈게. 누구 전화예요? 말수잖아요. 혜리가 응급실에 있다나 봐. 결국 제 엄마를 찾아갔나 보죠. 벌써 화해라도 했대요? 나 좀 나가봐야겠어. 당신! 딸 핑계로 아주 대놓고 엄마 수를 만나면서 정말로 그 여자들의 회사 주식을 넘기려는 거 아니겠죠? 당신!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 얘기가 나와? 나 정말 해리 혜성이까지 이용해서 협박하는 당신 정 떨어진다고. 당신 주식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멋대로 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말아요. 이미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뭐야? 아니 왜 가처분을 걸어? 이혼 소송을 했어요. 언제는 나한테 그렇게 이혼을 해달라면서요. 내가 승소하면 그 주식 나한테 다 넘겨야 할 거예요. 당신 정말.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우리 혜성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저 잠깐요. 남일이 환자는 말도 없이 가셔서 저희도 잘. 알수야. 아, 혜리는? 간호사 말이 혜리가 말도 없이 사라졌대. 아, 그럴 리가. 아, 나 좀 전에도 저 앞에 지키고 있었는데. 혹시 집에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연락 줄게. 아이고, 아, 그러다가 혹시 딴 맘이라도 먹으면 어쩐다요. 좀 전에도 한강물에 빠져갖고 죽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뭐야? 혜리가 죽으려고 했다고? 아, 마음 놓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많이 혼란스럽겠지. 그렇게 믿었던 할머니가 자기 속인 거 알고 배신감도 클 거고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한 것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이었는지 깨달았을 테니까 지금 충격이 많이 아닐 거야. 아, 집에 안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든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까. 그럼 늦게라도 좋으니까 꼭 연락해 주시오. 그래, 남혜리 상대로 형사소송 걸었다 이 말이지? 예, 타운마트 자금을 유용한 횡령죄로 걸었습니다. 이제 영락 없이 감방 가게 생겼어. 아, 어쩐 일이십니까, 회장님? 그 수술 받으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 이병태! 나가 그러고 우습게 보이나, 예? 우리 혜리한테 무엇을 녹음해서 들려줬다고? 아, 저도 웬만하면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손녀 따님이 워낙에 설쳐대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이 바닥에서 팔 붙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단 게 당장에 나가준 투자금 돌려보내더라고! 아, 뭐 까짓 거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 보시죠. 어차피 별건 건설 물 건너간 일인 것 같은데. 아, 맘대로 하세요. 저야 뭐가 걱정이 됐습니까. 이제 다시 회사 대표직도 복직됐겠다. 아, 걱정할 사람은 지금 손녀 따님 아닙니까? 이제 타운마트에서 고소까지 당하게 됐는데 큰일입니다. 예, 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아이고, 참말로 그래도 빨리 찾아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다. 아이고, 오 사장님 정말 가슴이 찢어지시겠네요. 어떻게 자기가 오해한 거 알았다고 죽을 생각까지 한대요. 그것이 보통 중계기 아닌가 보더라고. 하긴 뭐 그러고 폐악질을 부렸는데. 그래도 지금이나마 남혜리가 진실을 알아서 다행이에요. 아줌마 오셨어요? 걔는 어떻게 지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가? 없어져 버렸어. 에? 에? 남혜리
사라졌단 말이에요? 잠깐 병원비 내는 사이에 도망쳐버렸더라고. 아, 그럼 또 안 좋은 마음 먹으면 어떡해요? 혼자 있고 싶다고 하던디 어서 조용히 생각 좀 하려는 것이겠지. 절대 그런 마음 안 먹을 것이구만. 그러면 안 되지. 일단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좀 쉬어. 물에 빠진 지 한참 지났는데 그래도 감기 들려.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져서 아줌마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남혜리 아버지가 찾고 계신가 봐요. 강에까지 뛰어들었었는데 설마 또 땀만 먹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안 그래도 그게 걱정이에요. 아줌마한테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는데.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자수를 해야 할 텐데. 그러게요. 도훈 씨도 얼른 쉬어요. 그래요. 혜린이? 너 지금 어디야? 오빠. 지금 어디야? 응급실에서 말도 없이 사라졌다며. 사라지긴. 나 집에 왔어. 그래. 다행이네.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나 참 못났지.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고. 너무 자책하지 마. 네가 오해해서 더 엇나갔던 거니까. 나만 몰랐었나 봐, 바보같이. 그치? 사람들이 나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까. 혜리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앞으로 달라지면 되잖아. 아니, 그러기엔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아. 나 엄마가 바람펴서 갓난아 버리고 도망간 줄 알고 얼마나 증오했는데. 복수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 네가 용서를 빌면 다 받아줄 거야. 그래. 오빠. 고마워. 들어가. 혜리가 집에 돌아갔다네요. 방금 전화 왔어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살아 못해. 살고 싶지가 않다니까. 그러면 나를 어쩌라고.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럼 제발 좀 죽게 해요. 아줌마. 예. 남일이 집에 들어갔나 봐요. 아니, 그것이 참말이냐? 직원 씨한테 전화가 왔었대요. 아이고, 참말로 다행이다. 나는 또 무슨 일이 나는 줄 알고. 너무 염려 마세요. 죽어도 오해를 안 풀 줄 알았더만. 그러고 충격을 받을 줄은 나도 몰랐던 게. 아마 곧 아줌마한테 용서 빌러 올 거예요. 나한테 용서를 안 빌어도 된 게 쓸데없는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어. 아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래 얘는. 어떻게 됐나? 사무실에도 없고 아가씨가 자주 가던 곳을 다 수소문해봤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네. 가볼 만한 곳을 좀 더 찾아보게나. 신고했어? 아빠 명의로 돼 있는 누나 차 도난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보단 그쪽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수고했다. 세아기도 피곤할 텐데 올라가들 쉬어라. 나 먼저 들어가야겠다. 쉬세요, 아버님.
조 실장, 아직도 못 찾은 건가? 네, 경찰에서도 아직 차량을 못 찾은 모양입니다. 사람들 동원해서 좀 더 찾아볼게. 아직도 못 찾았대요? 그런다고 잠 한숨 한 자 그러고 있으면 어째요? 지금 애가 어떤 심정으로 자취를 감춘 건데 잠이 와? 게다가 물에 뛰어들려고까지 했었다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가 뿌린 죄에 대한 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혜리, 당신이 키운 아이야. 아이 걱정부터 하는 게 도리 아니야? 내가 뭐 틀린 말을 했어요? 아, 참. 법을 어기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곳과 전화번호는? 정답, 경찰서 112. 불이 났을 땐? 소방서 119.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응급? 에머전시? 그럴 때는 어디다 전화하냐? 응급상황도 119에 전화하는 거야. 오, 새롭게 알게 된 인포메이션이다. 응급상황도 119. 이래가지고 귀하 면접 통과 되겠냐?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그까짓 것 조금 도와줘놓고서 겁나게 생색낸다, 이놈. 딴 건 몰라도 우리 남순이 한국어는 퍼펙트네. 생색이란 단어 아주 적절하게 쓰는데? 아, 지금 저 핀잔 주시는 거예요? 이 형제들 정말. 아니야. 참, 면접에 단정한 옷 입어야 하지 않아? 연기 형님 옷 늘려 입으면 되니다. 아니야, 내가 한번 사줄게. 오픈 준비 끝났으니까 사러 가자. 이제 나와요? 네, 아줌마 기운이 너무 없으셔서 옆에 좀 있어드리다 나왔어요. 아유, 혜선이 누나 집에 갔다는데도 계속 걱정하니까? 아유, 그 난리가 있었는데 그럼 싹 씻은 듯이 마음이 편해지냐? 오 사장님 많이 안 좋으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오늘은 집에서 좀 쉬신다고 하네요. 아이고, 입간판 세우고 오픈해야겠네. 두 분 옷 사러 가신다면서요? 빨리 갔다 와요. 옷이요? 남순이 면접 보는데 옷 한 벌 사주려고요. 오, 이게 시원해 보이고 좋네. 조금 심플하고 노멀한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오, 얼굴도 환해 보이고 좋다. 남순이처럼 피부 까무잡잡한 사람들 요런 선명한 색 겁나 잘 어울립니다.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다른 것도 더 골라봐. 예. 아, 그런데 지혜 누나는 그 집에서 잘 있다니까? 혜리 문제로 지혜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 혜성 시스타 사라진 거 아저씨가 비밀 얘기해서 그런 건데 그 집에서 우리 크리스탈 더 구박하면 어쩌니까? 간만에 정식 출근이니까 너무 설레고 신난다. 이래서 없어 봐야 있을 때 귀한 걸 안대도. 그러니까 회사에만 미친 당신 그렇게 밉고 섭섭하더니 집에서 노니까 오히려 그때가 그리운 거 있지? 밥 3끼 사이사이 간식해다 바치는 게 완전 중노동이라니까. 이래서 내가 일을 못 놔요. 어? 찬밥신사 될까 봐. 돈 많이 벌어와요, 여보. 아, 참, 저 지한테 전화해서 이혼 취하했냐 물어봐. 그러니까 이러다 얼렁뚱땅 3개월 넘기고 지 내치는 건 아니겠지? 아, 생각하는 게 한번 해봐. 안 그래도 오늘 혜성이랑 법원 가서 이혼 신청 취하하기로 했어.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 그럼.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혜리 언니 사라지는 바람에 우리 집 쑥대밭했어. 어머, 혜리가 없어졌단 말이야? 저기, 혹시 네 아빠가 한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정말이야? 아빠가 혜리 언니한테 녹음 파일을 보낸 거라고? 너 절대 시집 식구들한테 이 얘기하면 안 된다. 괜히 네 아빠 때문에 너도 구박덩이 될라. 아빠는 뭐하러 그런 걸 언니한테 보내가지고선. 아, 어떡해. 혜리 언니 그 충격으로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단 말이야. 그 독한 것이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했다고? 아, 뭔 소리야. 아, 얼른 끊고 빨리 얘기 좀 해봐. 저기, 알았으니까 너나 입 조심해. 어? 아니, 혜리가 없어졌다니. 아니, 강물에 빠져 죽으려는 걸 오마스 그 회자가 겨우 구해낼 병원까지 데려갔더니 글쎄 자리 피해서 도망쳤대. 뭐야? 아, 어쩌자고 당신 이 사단을 만들어요. 정말.
아, 혜리 그게 끝간데 모르고 날 공격하니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러다 진짜 죽기라도 했어봐. 그 비난 다 당신한테 쏟아서 쓸 텐데 우리 지혜가 발 뻗고 응? 그 집에서 잘 수나 있었겠어? 아, 그게 왜 내 탓이야? 아, 혜리가 저질러 놓은 일이 좋은 말인 줄 알아? 어? 혼자서 도저히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내뺀 거라고.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해본 것이대? 도련님이 하셨는데 그 경찰에서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자네 혜성이 좀 역으로 불러와야 쓰겄네. 지금 말씀이십니까? 예, 시방. 엄마한테 법원 가는 거 절대 비밀이다. 여보 주식 받자마자 이혼 취하해준다고 약속하시고는 아무리 할머니만 바뀔까 바라지만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원래 노심초사 스타일이야. 그럼 우리 어디 간다고 그래? 어디 들어가니? 아, 병원이요. 아우라 정기검진 받는 날이거든요. 딴 데 세지 말고 진료 끝난 대로 바로 들어와. 집안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괜히 밖에서 사고 치지 말고. 아이, 사고는 엄마, 우리가 뭐 앤가? 다녀올게요. 예, 조 실장님. 할머니가요? 예, 예,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할머니가 왜? 할 얘기 있다고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다는데. 지금? 어, 금방 다녀올게. 너 혼자만 오라셨대? 그렇다던데. 혹시라도 할머니가 지혜 얘기를 묻거든 위장 이혼이 이혼 취소니 입방정 떨지 말고. 아, 주식도 받았겠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받은 주식을 도로 토해내고 싶어? 절대 입도 뻥긋하지 말고 가능하면 할머니한테 남은 주식도 네 명의로 돌려달라고 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아, 폭도 할머니가 날 믿고 그러시겠네. 그 이전에 받은 것도 이혼까지 하면서 겨우 받아낸 거구만. 잔말 말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아니 몰라. 일단 오라니까 가긴 하겠는데 거기까진 자신 없어요 나. 그럼 난 어떡해? 뭘 어떡해? 할머니 호출보다 중요한 일 어디 있다고. 병원 진료는 다른 날로 미루고 오늘은 집에 있어. 미안. 빨리 갔다 올게. 할머니. 아이고. 우리 혜성이 왔는가?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늙은 게 성한 데 없이 죄 고장이 나버려서 그러지. 누나 소식은 들으신 거죠? 그래서 말인데 인자 혜리도 저거 친엄에 오말수한테 뺏기게 되어불고 나한테 손지는 인자 혜성이 너뿐이란 게. 할머니, 그래도 누나가 할머니를. 이사장 딸내미랑 어떻게 이혼은 확실히 되어본 것이요? 아, 그럼요. 서류 다 정리된 거 보여드렸잖아. 네 행여라도 다시 지혜랑 재결합할 매 묵었으면 당장 접어뿌러. 그래도 내 아이를 가진 여자잖아요. 네 누이 혜리 저라고 정신나게 맹긴 위인이 이사장 그 인간인디 절대로 그 집안이랑 안 될 일이요. 그 원수 피 섞인 새끼도 걷어선 안 된단 말이시. 아, 그렇게까지 그 집 탓만 할 거 있어요? 솔직히 누나도 잘못했잖아요. 참말로 혜미 말 안 들을 것이단가. 나가 인자 니를 후계자로 키우겄단 말이요. 후계자? 나를 할머니? 할머니 잘 뵙고 온 거야? 어. 뭐라셔? 이제부터 날 후계자로 키우시겠대. 그래? 그게 정말이야? 진짜? 조건으로 지혜랑 이혼 유지하고 우리 아우라 책임지지 말라세요. 뭐? 그럼 할머니가 호락호락 아무 조건도 없이 큰 걸 물려주실 줄 알았어? 난 못하겠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네 누나랑 틀어주고 너라도 의지하고 싶은 할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니? 할머니 마음 이해해도
아, 지혜랑 아우라를 버릴 순 없어요. 걱정 마. 나 너 절대 안 버려. 그래도 후계자 자리인데 남자가 큰일 하려면... 아, 그딴 거 필요 없어. 난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미련 떨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내 선택은 지혜예요. 할머니가 저렇게 유독하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지혜랑 아우라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챙겨도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럼 할머니 돌아가신 날만 바라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소리예요 엄마? 그러지 마 혜성아. 어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 맞긴 뭐가 맞아. 어차피 적성에도 안 맞는 사업 엄마 위해서 억지로 있겠다고 한 거였는데 차라리 잘 됐네. 회사도 오마수 사장한테 넘어간 마당에. 나 이제 그만둘래요. 혜성아! 올라가 볼게요. 정말 지가... 네. 인천 중부경찰서입니다. 도난 신고하신 차량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요? 남혜리라고 찾았습니까? 아니요. 운전자는 없고 불법 주차 신고가 들어와서 차만 발견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영종도 바닷가인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바닷가일 왜? 아, 김비서 차 좀 대기시켜. 어, 마수야. 혜리가 영종도에 가 있는 모양이야. 아이, 그것이 뭔 말이다요? 아, 그러면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 병원에서 사라진 뒤에 연락이 없었어. 아, 그럼 어제 거짓말을 했단 말이오. 거짓말이라니? 아, 직원이한테 집이라고 전화를 했었다는데. 아, 그것보다 얼른 찾아봐야 할 것 아니오. 지금 찾으러 가보려고. 응, 시방 나도 가겠어. 알았어. 저 그럼 집 앞으로 지금 출발할게. 아, 집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단 말이오? 직원이한테 거짓말했나 보네. 아, 그래서 어디다가 찾은 것이대? 창가반 등그름이나 놓고 어디 가버렸다네. 아이고, 시방 나도 가봐야겠어. 아이고, 나 데려올게. 아이고, 혼자 어떻게 간다고 그러냐.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저 혜리 애비가 여기 오기로 했어. 나서 급서. 예, 그래야 뭐 거기서 제 아버지가 가는 것이 낫겠지.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가는데 할아버지 두고 가요? 예, 아니요. 딴 사람이랑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서 그래. 어디 가요? 혹시 혜리 찾은 거래요? 경찰서에서 혜리 차를 찾았나 봐. 다녀올게. 혜리 별일 없대요? 아직 모르겠어. 아유, 어째 혜리가 직원이한테 집에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래도 멀리 안 간 게 다행이야. 차가 발견된 데가 영종도 부근이라니까. 잘하면 근처에 속 수 있을 것 같아.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지하게 혜리를 붙들고 솔직하게 다 말해볼 것을. 그 시우미한테 기어이 사과 바깥도 갔나가 정말로 어리석었단 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 걱정한다라 말을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내가 그 어린 것 떼어놓고 울음에 병고만 가지 않았어도 어찌든 포대기 없고 떼어놓지 말았을 것을. 말도 못하는 그 어린 것이 처음에 안 돌아온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을 것이오. 내 새끼 가슴에 상처기를 준 것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도 내가 무슨 어배라고. 지난달 대비해서 배달 매상이 많이 올랐다. 주문량이 두 배로 늘었잖아.
남순이 방송에 간간히 가입하라다시 나간 게 홍보 효과 아주 톡톡히 봤네. 이 정도면 수박이랑 포도도 산지 직거래 계약금 마련할 수 있겠어. 어, 나오셨어요? 아줌마는요? 기운 좀 차리셨어요? 아이고, 혜리 찾으러 갔다. 에? 남혜리를 왜 찾으러 가요? 집에 들어갔던 거 아니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었나 보더라고. 영종도 어디에 혼자 가본 모양이요. 그럼 연락은 됐대요? 차만 발견됐대요. 수세미가 왜 혜리 아베랑 찾으러 갔어? 아무 일 없어야 하는데. 사장님, 경찰 말로는 여기서 차가 발견됐다는데요? 아, 그럼 이 부근에 있단 말인데 자네도 좀 찾아보게. 네. 응. 아이고. 나 저거 좀 가봐야겠어. 같이 가자고. 300일로 뭐 하는데 전화를 한 거야? 아유, 말씀 좀 여쭤보겠어. 나가 딸아이를 찾는데요. 아, 저 어젯밤에 투숙한 손님 중에 20대 후반 여자분이 있었나요? 어쩐지 어제 좀 이상하던데. 아이고, 여기 묵었나고 말. 저 손님 방에 좀 같이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문을 따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301호 투숙객이 체크아웃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서요. 快点